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SNS텍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13일 오후 3시 17분이고요. 종목코드는 101904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SNS텍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SNS텍 대표적인 블랭크 마스크 소재 기업입니다. 자, 소재 국산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바람차고 있는데 그 소재 국산화의 원조입니다. 원조. 예, 블랭크 마스크도 원래 일본산 거였거든요. 그런데 2002년에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에 성공했고 그때 국내에서 유일하게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용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유일하게. 예. 그 뒤에 이제 삼성전자, 뭐 SK화이닉스, 뭐 중국 대만까지 이게 판매처 다변화를 시작을 했고, 왜냐 값이 일본산보다 싸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호야호하고 울코드라고 해서 그 일본 기업에서 이제 수입을 했었는데 기술 자립에 성공한 거죠. 예. 블랭크 마스크가 매출의 이제 10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가동률은 78% 정도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생산 실적으로 따지면 약 870억 정도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일단 블랭크 마스크가 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필름 사진에 이제 비유를 하면 촬영하기 전 필름이 이제 블랭크 마스크고요. 촬영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형상이 전사된 필름이 포토 마스크예요. 요거. 뭐 구름 뭐 이렇게 새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포토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기술이 발전할수록 미세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포토 마스크가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블랭크 마스크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SNS텍은 이러한 블랭크 마스크 전문 기업이고요. 그 기술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중견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럼 바로 차트 보도록 하죠. 차트 보시면 전형적인 21선 쌍봉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21선 이렇게 이제 긋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21선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냐면, 21선 쌍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방 압력이 가장 센 하락 예고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 21선 쌍봉이라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만, 좀 이제 떨어지려는 듯 하다가 3월 10일 날 지지 반등 한번 보여주면서 21선 쌍봉 압력은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1선 압력이 끝난 거지, 그냥 하방 압력 자체는 늘 있어요. 어디를 가든 어느 자리에 있건 하방 압력, 뭐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겠다, 많이 팔면은 그게 하방 압력이죠. 그러니까 그건 항상 있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코스닥이 한 1%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조금 건강한 어떤 그런 이제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놓여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옥이죠. 예, 지금 다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이런 이제 지수의 하락을 개별 종목이 이겨내기는 살짝 솔직히 힘들어요. 예, 지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하방 압력으로 쭉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내려와도 그냥 안 내려와요.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지선을 한번 또 이제 그려보면은, 여기가 첫 번째 지지선, 두 번째 지지선 여기. 지지선, 두 번째 지지선 뚫렸잖아요. 그럼 세 번째 지지선 여기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지지선 이거 반등이 되고, 지지선 이제 지지를 해주고, 여기 저점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25,570원까지도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진짜 원래 태초 마을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21,000선까지. 일단 하방 압력이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분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 오늘
오늘 이제 전 시장에서 빠지니까 얘도 이제 빠진 거예요. 빠진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계속 이제 횡보를 하다가 계속 이제 간을 보고 있다가 좀 이렇게 딱 박스권 그리고 있다가 가격 조정 받았죠. 흘러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래량 한 번씩 터지면서 하락을 하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아 이거 못 버티겠다 팔고 나오자 하고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저점 반등 한번 나왔죠. 여기 아래꼬리 그리면서 거래량 되게 많이 터지면서 아 이 정도는 아니지 싶으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 한번 또 이제 수급 나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이제 관철되는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마무리는 한 요 선 내에서 이제 마무리 되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이제 상황도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적적인 면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파운드리가 없는 상태의 반도체 생산을 통해서만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SNS텍이 납품을 해왔다면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잖아요. 파운드리에도 블랭크 마스크는 필요하니까. 당연히 실적 늘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거가 지금 호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같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에 그래도 뭔가 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 소장님의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종목 두 개 주셨거든요. 오늘 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주시는데 한국BNC, 한국선저 지금 다 올랐어요. 네, 다 수익 마감하셨고 그리고 또 주식 강의라든지 뭐 시황 분석 예측 이런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거 보시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